네, 저희 직업이 진짜 촬영을 해서 그런 직관일 수밖에 없는데, 그런 걸 차치하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내 현장에서의 한마디를 깨지 않을 사람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응답하라 시리즈 슬기로운 감방 생활의 연출을 맡았던 신원호 PD입니다. 콘텐츠 종사자분들을 이렇게 모셔놓고 하는 자리라서 사실 부담스럽기도 한데, 한편으로는 또 사실 기받는 느낌도 있거든요. 저 그 콘텐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. 뭐 다른 자리보다도 뜻깊은 자리였었고, 제 말씀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어떤 뭐 그들의 감수성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저도 콘텐츠 소비자의 한 명으로서 좀 더 다양한 콘텐츠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콘텐츠 분야의 영역 부분이라는 건 사실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영화가 됐건 방송이 됐건 뮤지컬이 됐건 뭐 소설이 됐건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라면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, 어디서 어떻게 그들의 아이디어와 저의 아이디어가 만나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라서 모두가 다 열어놓고 유연한 사고로 작업하다 보면 풍부한 결과물들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모두 다 각자의 자리에서 화이팅 하시고 좋은 기회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.